I think it's a very hard thing to do.월요일 뉴스탑 10 첫 번째 이슈는 이겁니다. 중국군이 10분 거리밖에 여전히 대기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 이 170만 명의 홍콩 시민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우려했던 충돌은 없었지만 홍콩은 여전히 아직도 한마디로 혼돈 그 자체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는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대규모 진압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무경 부대의 모습까지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영상 속에는 이렇게 군견들이 시위대를 쫓으면 무경이 진압을 하는 훈련까지 하고 있습니다. 신민 대표님, 네. 무경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30년 전 이 천안문 사태 때도 무경이 투입이 됐었다면서요? 맞습니다. 무경은 이제 과거 그 중국군이 현대화 작업을 하는데 최고 많을 때 중국군이 650만이었어요. 아하. 그래서 그것을 이제 경량화하는데 너무 많으니까 다 줄일 수 없어서 그중에 150만 명을 줄여서 무경이라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중국이 이제 역대로 보면 송나라 또 명나라 이 두 왕조가 외적의 침입으로 멸망했지만 나머지는 대부분 내부의 반란 또 분열 이런 걸로 멸망했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도 내부의 반란이나 봉기 이런 것들 대단히 신경 씁니다. 따라서 그 중국군을 경량화하는 작업에서 떼어낸 그 150만 명의 무경은 전적으로 내부 반란 진압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예. 이것을 2017년도에 불과 이제 시진핑 주석실에 들어와서 불과 2년 전이죠. 이제는 중국군에 정식으로 편입시켜서 과거에는 경찰 조직 중에서 무장을 한 경찰 그래서 무경이었는데 이제는 아예 인민해방군에 소속이 되어서 육해공 그리고 로켓군 전략지원군 그리고 무경군 이렇게 해서 6개 병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그냥 육군이나 해군 공군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예. 그래서 6대 병종 중에 하나니까 그냥 군대입니다. 그런데 무장은 우리 보병사단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백골부대라든지 백마부대라든지 여기 있는 전차대대가 있는데 그 보병사단에서 전차대대만 딱 떼어내고 없는 그러니까 장갑차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있는 탱크만 없는 그 상태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만 무경, 경찰이라는 이름이 들어갔지 거의 군인이랑 다른 게 없네요. 거의가 아니고 그냥 군대입니다. 내부 진압용 군인. 내부 반란 진압용 군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무경이다. 그런데 네. 이런 무경이 지금 10분 거리에서 훈련 중이다. 자, 그런데요. 이미 중국군이 홍콩 시위에 진압, 홍콩 시위 진압에 투입됐다는 얘기가 홍콩 내부에서 파다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홍콩 시위대가 찍은 영상 가운데요. 광둥어, 그러니까 홍콩말이 아닌 대륙말, 이 중국 본토에 만다린어를 하는 무장경찰이 포착이 된 겁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많은 SNS 통해서 저 영상이 공개됐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봉지라는 말 자체를 홍콩 사람들은 쓰지 않는다는데요? 그렇죠. 홍콩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보면 영어를 많이 씁니다. 워낙 이제 그 영국의 어떤 그 식민지였기 때문에 영국말을 영어를 많이 쓰고 그리고 또 이런 동지라는 말은 사실 홍콩인들 같은 경우는 거의 쓰지 않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동지라는 이야기를 지금 쓰는 것 자체가 보면 예. 실제로 지금 중국의 무경들이 들어와 있다는 이제 그런 어떤 조짐도 보여지고 또 차 같은 경우도 번호판도 지금 이제 제지라고 해서 이게 주항이라는 뜻입니다. 즉 홍콩에 거주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문자를 딱 이제 홍콩 주둔군 차량의 번호판이에요. 이런 차량들이 지금 홍콩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다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이제 시위대들이 사진을 찍어서 지금 SNS에 올린 것인데 그만큼 아마 지금 중국의 주둔군들이라든지 중국 군인들이 실제로 홍콩에 들어와서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의문이 들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정리가 필요한 게 아까 신 대표님에게 했던 무경도 있고 김정은 실장님 지금 홍콩 경찰이 아니라 또 홍콩 주둔군도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홍콩이 이제 외부로부터 다른 나라부터 침략을 받으면 지켜야 될 군대가 필요한데 예. 그건 현재 중국군이 인민해방군을 가다가 홍콩에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그 병력 숫자가 한 6천에서 1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은 외적을 막기 위해서 있는 부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내정에 간섭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옷을 갈아입고 경찰에 인장하면서 하다가 현재 시위대한테 이제 저 발각이 돼가지고 예. 현재 문제가 이제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정도면 아까 뭐 홍콩 주둔군의 번호판 그리고 이제 동지라는 표현을 썼던 이 홍콩이 아닌 사람들의 정황들 이 정도면 홍콩이 조금씩은 홍기 중국군이 진입을 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 아닙니까? 그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단은 저 이 홍콩 밖에서 무장 병력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원래 주둔하고 있던 사람들이 옷을 갈아입고 경찰인 척하기 때문에 그건 좀 다른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가다가 이제 뭐 특전사가 경찰 복장을 입고 옛날 진압을 한 적도 있긴 있었습니다. 이야 그렇군요. 홍콩 시위대는 중국의 이런 무력 진압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暴动啊, 令時已經係令到好多人更加嬲，更加想出嚟。 This is our home. 어제 좀 화면을 보시면 뭐 물론 뭐 주최 측의 주장이라면 170만 명. 제가 알기로 홍콩 인구가 한 800만 명 정도 알고 있는데 저렇게 많은 사람이 저 빅토리아 공원을 찾았습니다. 이재명 차장. 예. 그런데 어제 평화 시위, 비폭력 평화 시위를 하는 이유가 중국군의 진압을 명분을 없애기 그렇죠. 위해서 홍콩 시민들이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게 봐야겠죠. 그런데도 지금 뭐 들어올 테면 들어오라 자신만만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첫 번째 일단 결기가 있는 거죠. 뭐 홍콩 만약에 홍콩 시위대에서 중국군이 들어온다 그러면 더욱 민주화 어떤 열망 이런 것들이 커질 테고 시민들의 참여가 더 늘어날 테고 그렇게 되면 국제사회 여론도 더 홍콩한테도 홍콩 시위대에 유리할 것이다 이런 판단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얘기한 것처럼 일단 비폭력 시위로 명분을 주지 않겠다 그러면서 중국이 쉽게 진압을 들어올 수 없을 것이다 이런 확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입장에서는 일국 양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시위를 계속 방치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예. 또 반대로 지금까지 어쨌든 개방 경제를 해왔고 이런 상황에서 홍콩이 무너진다 이렇게 됐을 때는 국제 금융 질서 자체가 무너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중국도 엄청난 압박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진압할 수는 없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지금 자막에 보시는 것처럼 1990년생 그러니까 30살이 안 된 홍콩 자치권의 보장을 많이 받았던 홍콩 이 젊은이들이 가장 이번 시위에서 두드러지게 활동하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화면 저하고 같이 보실까요? 홍콩 사드를 외쳤지만 지금 홍콩 내부 상황이 정말 녹록치 않은 게 홍콩이 지금 경제적으로 이 금융의 허브인데 홍콩 거주자의 자금이 유출되고 있고 그리고 대만으로 이민 가고 싶어하는 홍콩인들이 지난해보다 거의 절반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사실 홍콩이 1997년도에 이제 영국으로부터 이제 이양을 받았을 때 그때 덩샤오핑 같은 경우는 이제 홍콩에 대한 자치권을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일국 양제라고 해서 그러니까 한 나라가 두 가지 체제를 가진 것이죠. 그때 당시에 보면 일단 헌법도 가지게 하고요. 행정부도 있고 법원도 있고 했는데 이게 이제 시진핑 시대에 들어오면서 상당히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중국의 어떤 이 장악력이 강해진 거죠. 예. 사실 예전에 이제 처음에 이양이 될 때는 그때 당시에 부자들은 상당수가 캐나다로 많이 이민을 갔습니다. 지금 캐나다에 가보시면 홍콩 애들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민가 있어요. 실제로 홍콩 이민자들이 돈을 많이 가진 분들이 가서 실제로 캐나다 경제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홍콩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 좀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지금 젊은 층들 같은 경우는 뭐 2평짜리 집에서 살고 이런 굉장히 저소득층이 많은데 근데 집은 이번 사태가 터지다 보니까 주로 대만 쪽으로 이민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만 같은 경우는 한 2억 한 8천만 원 정도를 이제 투자 이민 하면 이민을 받아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40% 정도가 이제 대만 이민을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홍콩에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보면 지금 홍콩에 1달러가 들어온다고 치면 나가는 돈이 한 2.6달러 정도가 나가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어요. 예. 그만큼 뭐냐면 홍콩이 원래 이제 금융의 중심지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 어떤 면에서 보면 중국 투자할 수 있는 돈 자체가 홍콩을 통해서 다 중국 본토로 갔었는데 지금 이 시위가 한 11개월째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실제 홍콩에 있는 달러들이 외부로 엄청나게 유출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홍콩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가 있겠죠. 지금 여기 잠시만요. 여기 주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요. 예. 홍콩 말을 쓰는 경찰 아니라 중국 본토 말을 쓰는 경찰까지 들어왔다는 소문까지 파다 하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급기야 이 금기어를 입에 올렸습니다. 바로 중국의 피해 역사로 기억되고 있는 천안문 사태 관련 말입니다.
I can speak to him anytime, but he understands how I feel. I just can't comment as to whether or not I spoke to him. I can't believe it. You know, I tell you, I've never seen 2 million people when you talk about crowd size, Maggie. No, I think it would be very hard to deal if they do violence. I mean, if it's another Tiananmen Square, I think it's a very hard thing to do if there's violence. 자, 들으신 것처럼 이렇게 강경파 존 볼턴 보좌관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천안문 사태를 언급한 거 보면 미국이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제대로 건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과거 AP 기자가 이 천안문 사태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관련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I started to take a photograph and a guy walks out with shopping bags and I'm thinking to myself, you know, this guy's going to mess up my photograph. So I just watched him and waited, but they didn't shoot him. And by the time I figured out what happened, the man was swept away, and I just really thought I lost the photo. 신 대표님, 이제부터 좀 전망을 해볼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홍콩 시위에 개입을 본격적으로 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 할 준비를 이미 다 마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이미 미 해병대를 홍콩에 보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18일 날 이제 저 대규모 시위가 열렸지 않습니까? 17일 날 미 상륙함 그린베이를 홍콩에 급파를 하겠다. 그래서 홍콩에 그 입항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중국이 거절했거든요. 그게 미 해병대 700명의 해병대원이 있었어요. 그 해병대원을 주말에 홍콩에 쇼핑 또는 외출 외박을 보내겠다. 그러면은 미군 700명이 홍콩에 있으니까 유혈 진압이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어떤 그 내용이었겠죠. 그런데 중국이 이걸 거부했어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이 지난주까지 그 미 해군의 그 칠함대의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필리핀하고 합동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입항을 해가지고 8월 15일까지 필리핀에서 휴식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8월 15일까지 있다고 해놓고는 8월 14일에 이미 바다에 나와가지고 보급 작업을 받고 있는 사진이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정을 채우지 않고 바로 필리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필리핀에서 나오면 600km만 가면 어디냐? 바로 홍콩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이 항공모함 전단 그리고 상륙함 전단 와스프까지 해서 지금 홍콩 앞에 두 개 항모 전단급의 미군 전력이 지금 세팅이 되어 있고 그런 여러 가지로 봐서 지금 미국이 중국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굉장히 좀 센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 않느냐. 천안문까지 언급하면서 천안문 사태 1989년 이후로 중국은 사실 천안문이라는 이 역사를 지우는 작업을 계속 해왔거든요. 굉장히 금기시한다는데 그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 것은 굉장히 큰 경고라고 봐야 됩니다. 김정우 씨, 저 화면 보실까요? 왜냐하면 말씀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제2의 천안문 사태를 언급하면서 금기어를 언급하면서도 무역협상과 엮겠다는 의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오늘 네. 그래픽을 좀 바꿔보실까요? 시진핑 주석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장정, 단결로 내외연 극복을 메시지를 내세웠다. 새 시대에 장정의 길을 걸어야 된다. 이 정도면 무력진압하겠다는 신호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일단 뭐 무력진압보다는 외부에 아무리 압력이 강해도 우리가 공산당 정권을 그 유지하고 우리가 우리 길을 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를 좀 보면은 예. 만약에 그 시진핑 주석이 무력진압을 하게 되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무력협상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이 왜냐하면 의회에서 아마 중국을 제재하기 위한 결의안이 통과될 겁니다. 그러면 무역협상이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제재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현재 미국이 러시아를 제재하듯이 중국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무역협상이 힘들 것이다 라고 해서 압박을 더 강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력을 쓰지 말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라는 게 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만약에 이것이 잘못되면은 무역협상이 더 어려워져서 당신들의 경제가 더 어려울 거다 이런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홍콩 시위 관련해서 중국의 무력 진압 정황이 조금씩 포착됐다라는 얘기 저희가 첫 번째 주제를 한번 같이 짚어봤습니다.